네, 안녕하세요. 베스트 드로잉의 김유나입니다. 네,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중급 소묘 시간인데요. 중급 소묘 시간에는 인물화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동안 초급 소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본들을 활용해서 또 이제 인물화를 한번 배워볼 텐데, 제가 초급에서도 그 인물화, 눈코입 이런 식으로 개체의 약간의 맛보기로 보여드렸을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아마 똑같이 따라하시는 게 되게 힘드셨을 텐데, 이제 인물화를 한번 그것을 바탕으로, 토대로 해서 또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인물화 첫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인물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을 곱게 쓰는 거예요. 예전에도 소묘할 때는 언제나 선을 잘 써야 되는 게 관건이지만 이 인물화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피부를 표현하거나 어떤 눈코입 또는 머릿결 같은 걸 표현하려고 했을 때 선을 너무 거칠게 일부러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한다면 너무 거칠게 썼을 경우에 얼굴에 상처가 난다든지 주름이 잘못 잡히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잘못될 수 있겠죠. 피부는 되게 곱고 얇은 것이기 때문에 그 피부 톤 또는 이런 모양 같은 걸잘 표현하기 위해서 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,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물을 달았던 선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선을 쓰시게 될 거예요.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선 연습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선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좀 저한테 배웠던 이제 학생들 그림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이런 그림이 있죠. 이거 누군지 보이실 거예요. 안젤리나 졸린데 이것도 인물화의 표현 중 하나죠.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거친 일부러 약간 이런 사선 방향을 써서 이런 빛받은 표현을 해서 또 빛이 이쪽에서 왔죠.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필 선을 이렇게 썼죠. 네, 이런 느낌의 인물화도 있고요. 그죠? 네, 또 네, 이런 잘 보이시나요? 이런 줄리아 로버츠죠. 이 제가 방금 보였던 안젤리나 졸리보다 이것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. 이런 피부 표현 같은 거 되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죠. 코도 그렇고, 네, 이런 눈가라든지 입술 주름 이런데, 그렇죠? 조금 더 비교했을 때, 네, 이렇게 보셨을 때, 네, 아마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네, 선의 차이인 거죠, 선. 머릿결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, 선의 차이인데, 네, 이거보다 이제 더 부드러운, 네, 이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거는 확실히 조금 더또 다르죠, 느낌이. 네, 이거는 더욱더 곱게 해서 거의 이 종이의 결이 보이지 않을 만큼 촘촘하게, 그리고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, 되게 쌓고 쌓아서 이런 표현을 만들어낸 거거든요.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. 아마 이두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가, 그림 그렸다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쪽에 있는 그림은, 되게 사실적이다 이렇게 더 느끼실 거예요. 네, 그만큼 이 연필 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또그 안에 표현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을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이 인물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소묘 고급 단계에 가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중급부터 해서 선 쓰는 연습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하얀 종이는 정말 보이지 않거든요. 거의 다 이렇게 쌓여져, 누르고 또 쌓고 누르고 쌓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되게 촘촘하게 그린 거죠. 예, 우리도 이렇게 언젠가는 혼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열심히 인물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이렇게 그릴 날을 생각하면서 저랑 오늘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도록. 처음에 하실 때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그죠? 얼만큼 제대로 하느냐가, 제대로 된게또 나한테 습관이 잡히냐가 중요한 거니까, 네, 천천히 좋은 습관을 익혀 가시면서. 이 꺼풀과 아래가 만나는 그 사이, 눈의 안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쵸? 이렇게 되어 있고, 상관없이 그 사람 눈을 그릴 때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앞에, 앞트임하는 이곳. 여기 이런 부분을 빼주시면 사람 눈 같지 않아요. 잘못 그리시면 그냥 이렇게만 해버리면 그림자를 꼭 해주셔야 돼요. 지금 흰자도 칠하고 그림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흰자를 H 갖고, 그렇죠? H 갖고 아주 흐리게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동글동글한 선을 제일 밝은 톤으로 해서 살짝 다 메꿔주도록 할게요.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눈에 모양이 잡혀 있죠. 지금 빛이 왼쪽에서 오는 거니까 약간 이쪽 꺾인 쪽에 약간 발달시키면은 깔아주시면 되고요.
이 눈두덩이의 이 덩어리들이 그림자에 의해서, 그쵸? 여기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. 여기도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눈두덩이 때문에 이 흰자가,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진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제가 지금 여기다가 선을 긋고 있는 이 부분. 이렇게 해서 이 눈꺼풀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. 이게 제가 인문학 처음 할때 말씀드렸지만 꼭 지금 이 사람이랑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항상 입체감, 두께를 어떻게 주고 명암을 어떻게 살처럼 표현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배우셔야 돼요. 그렇죠? 항상 아래가 들어간다 그랬죠. 위 눈두덩이 안으로 아래가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 항상 이 반달 점하고 누점, 누각 누점 이런 게 있다라는 거. 그런 게 없으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. 표현을 꼭 해주시고, 여기 이 사안에 반사광을 없애버리시면 입체감이 사라진다라는 거꼭 잊어버리지 마시고, 콧구멍은 사비로 진하게 다 메꾸지 않고 들어간 부분만 살짝. 그래서 이쪽 콧구멍이 세고 이쪽은 약하게 그냥 놔두셔야 돼요. 양쪽 다 세게 하면 말도 안 되게 두쪽다 튀어나와 보이겠죠?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입술이 절대 입술을 그리실 때 보통 우리가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웃고 있는 사진이 많죠. 대부분 이제 웃고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끝나는 점들을 항상 신경 쓰셔서 잡으셔야 돼요. 특히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소리를 지르는지 이렇게 벌리고 있을 때할 때는 여기에 이어지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그리셔야 돼요. 꼭 눈이 끝나는 점, 시작하는 점 말씀드렸을 때랑 똑같죠. 입술도 마찬가지로. 이 부분들을 잘 보고 그리셔야 형태를 돼요. 우선 잡아볼게요. 하실 때귀 잡는 거 형태가 만약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사각형을 비슷하게 그려보세요. 그쵸? 비슷한 크기를 보시고 항상 눈으로, 그쵸? 이런 부분을 보면 돼요. 그쵸? 이 모양. 요만큼 없애면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보시고 잡으셔도 돼요. 그리고 처음부터 형태는 항상 진하게 잡는 게 아니라 흐리게 적당히 잡아놓고 그게 맞으면 이제 정확하게 그리시면 되죠. 이렇게 요 위치에 맞게끔 잘 찾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, 그쵸? 이 위치보다 눈썹이 위로가 있죠. 눈썹이 대강 어딘지 살짝만 표시해 두시고요.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. 지금 이렇게 진행이 저랑 똑같이 다 되셨나요? 되셔야 되는데. 이런 상태가 1차 잡는 겁니다, 과정이. 이렇게 우선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 사진보다 좀더 크게 그리고 싶다면 사이즈를 크게 하셔서 비율을 크게 나누시면 돼요. 그쵸? 그렇게 하셔서 그대로 옮기시면 큰 사이즈의 그림이 되겠죠. 근데 우선은 크게 하는 게또 혼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사이즈로 먼저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정 가운데 나눠주시고 이 비례 나눠주시고 여기랑 똑같이 비례 나눠주신 다음에 요칸 안에 있는 위치에 맞게끔 그려주시면 되겠죠. 그러면은 위치가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중심선을 신중하게 잘 잡아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대강의 큰 위치가 잡아진 다음에 이제 약간의 세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명암을 들어가줘야 돼요. 고의적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아주 살짝이라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들이 화면에서 잘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이 여기 외곽이 조금 더 밝고 그 다음이 어둡게 라인이 그렇게 들어가 주셔도 하셔야 되고 입술 양쪽 끝에 명암 넣는 거
여기도 입수, 이빨도 이거 너무 자세히 하시면 이상합니다.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. 나눠진 부분들 위치 어떻게 되는지 잘 잡고 중심선에서 살짝 나온 부분에 위치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. 지금 똑바로 안 잡고 위치만 볼 겁니다. 위치. 여기 코 어두운 부분, 들어가는 부분 여기 있죠. 이 그림자가 거의 절반쯤에 와 있죠. 그림자가 코끝은 이 정도 될것 같고, 여기도 절반보다 더 앞쪽에 코가 끝나고 있죠. 이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가고. 여기 이쯤에 눈썹이 있는 거죠. 여기 이렇게 살짝 눈썹 같이 보이는 거. 보이게 결결이. 결 어느 방향으로 머리카락 결 지는지 잘 보시면서 라인 작업을 해주시면 더 닮아 보이겠죠?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느냐고 너무 고생하셨고요.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